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ndertimes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도 동물 볼 텐데요. Asian water monitors라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water monitor 뭘까?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거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자, 도마뱀과의 동물이 되겠습니다. 언뜻 이렇게 보면 악어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약간 lizard의 느낌이 나죠. 자, 먼저 한번 쭉 읽어볼까요? Asian water monitors live in South and Southeast Asia. They are the world's second biggest lizard. Asian water monitors can grow up to 2 meters and weigh around 50 kilograms. They hunt fish, crabs, and even young crocodiles. Asian water monitors are excellent swimmers. They can also climb trees with their sharp claws and strong legs. 네,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라인 바이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Asian water monitors를 우리나라의 그 어떤 이 동물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요. 아시아 도마뱀이 되겠습니다. 즉, 도마뱀, lizard인데요. 우리가 이제 영어 명칭으로 붙일 때는 water monitors라고 해서, 하고요. 물 왕도마뱀.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자, 어디에 주로 사냐면, 남아시아, South Asia and Southeast Asia. 그러니까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주로 사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에 사니까 아시아라고 이름이 아예 붙은 것이죠. They are the world's second biggest lizard. 자, 그런데요. 말 그대로 왕도마뱀 우리말로도 이렇게 붙었는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Asian water monitors can grow up to 2 meters and weigh around 50 kilograms. 자, 그런데요. 이 아시아 물 왕도마뱀은 이제 얼마나 큰지를 좀 설명을 하는 거죠. 자라날 수 있는데요. 최대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냐, 어디까지 뭐 크냐라고 할때 이렇게 up to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m까지 자랄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weigh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weigh라는 건 여기서 동사로 얼만큼의 무게가 나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약 50kg의 무게가 나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도마뱀치고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They hunt fish, crabs and even young crocodiles. 그리고요, 이 도마뱀들은 물고기, 개, 심지어 자 우리가 이제 등치를 봤을 때 어린 악어까지 큰 악어는 안 되겠죠. 악어까지 사냥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Asian water monitors are excellent swimmers. 자 그리고 아시안 물 왕도마뱀은요 아주 뛰어난 수영 선수들이라고 하네요. They can also climb trees with their sharp claws and strong legs. 자, 그리고 이 날카로운 발톱이 있고 강한 다리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이렇게 잘 오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동물의 이런 발톱은 claw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날카로운 것은 sharp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우리가 Asian water monitors, 아시아 물 왕도마뱀에 대해서 읽어보았는데요. 자, 이 부분 우리 한번 영어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크기를 얘기를 할때 그냥 딱 2m야가 아니라 최대 2m까지 뭐 자랄 수 있습니다. 클수 있습니다라고 할 때는요. up to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자라난다라는 말도 넣어 볼까요? So grow up to 2 meters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몸무게 어떤 무게가 나간다라고 할때 weigh라는 단어를 동사를 쓸수 있다는 거. 그리고 명사는 이 weigh에다가 t만 붙여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라고 할 때는 weight라고 할 수가 있겠죠. Alright,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